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. 예, 신유래 뉴스 정면수부 4부 시작합니다. 이 음악 여러분 잘 아시죠? 요새같이 정말 너무나 복잡하게 얽힌 그리고 정말 투쟁과 이 반목이 난무하는 우리나라 정치권에 우리가 좀 차분히 생각해 볼 부분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경륜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이죠. 멘토 갈아자는데요. 오늘도 신평 변호사 만나보겠습니다. 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. 아니 그 요새 이 문자 이 답하지 않은 거 우리가 흔히 일십이라 그러죠. 예. 이거 가지고 지금 뭐 난리도 아닌데 우선 제가 첫 번째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예.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했으면 총선 결과가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글쎄요. 뭐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확신을 못 가지고 저는 뭐 어디까지나 그 지난 총선에서 큰 그 판세를 가르는 분수령을 만든 것은 그 조국 대표의 그 등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여기 대해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그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어떤 그 좀 식상하는 2조 심판론 그것을 계속 그 밀고 나간 것이 큰 패착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러면은 만일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했을 경우엔 조금 그 긍정적인 영향 한 20석 정도 더 얻었다라는 분석도 있는 것 같은데요. 뭐 조정훈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셨던데 예. 또 뭐 그런 분석은 또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. 근데 심평 변호사님께서는 예. 한동훈 당시 위원장이 문자를 씹었기 때문에 결국 김건희 여사에게 사과 기회를 박탈한 셈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? 뭐 그렇지 않습니까? 여기서 말이죠. 한 후보가 지금 문제가 그 발생을 하니까 김 여사가 당시 그 사과할 의사가 없었다고 그 변명을 했죠. 근데 예. 막상 그 내용이 드러나니까 이것은 그 한 후보가 거짓말 한 것이 드러났다고 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한 후보가 당시에 그런 문자를 5번이나 받았으면은 적어도 그 김 여사와 그 통화를 해서 그 진위를 파악하려는 그 시도조차 그 하지 않았습니다. 김 여사가 어떤 그 저 한 후보가 어떤 사람입니까? 20년간 그 친동생처럼 뭐 그렇게 그 돌봐준 아껴준 사람 아닙니까? 김 여사가 그 남편 그 넥타이 하나 살 때도 한 후보를 위해서 그 넥타이 하나 더 사서 그 갖다 주고 하는 그런 그 극진한 그 이 보살핌으로 이 그 한 후보를 20년간 대해온 사입니다. 사적 대화라고 해서 그렇게 그 나는 그 무시할 수 있다 뭐 또 그렇게 또 거짓말 하는데 그러면은 저 검찰총장 때는 왜 그럼 저 그렇게 문자를 주고 받았습니까? 이렇게 자꾸 거짓말로 거듭하는데 제가 말이죠. 페이스북에 어느 그 분이 들어와서 하는 말씀이 한 후보가 그 당시에 그 검사가 마치 그 피의자를 얕보고 함부로 대하듯이 한 처사가 아니겠냐. 뭐 그런 그 말을 한 것을 봤습니다. 이건 이제 뭐 검사가 가장 두드러집니다만은 검사 또 판사도 마찬가지고 또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런 법조인들이 그렇게 이 사람이 가슴에 한을 심어주는 그런 어떤 모진 행위를 할 때가 한 번씩 있죠.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는 삶의 지혜를 아직 한 후보는 잘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. 제가 판사 시절에 우리 판사들끼리 나눈 대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자면은 어느 판사가 그렇게 말하더군요. 이 법조인들은 자식들이 다 대체로 잘 안 되는 것 같아. 왜 그럴까?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. 그렇게 모질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. 네. 좀 말이 과했습니까? 아니요. 뭐 그건 단분하고 나눈 얘기니까요. 근데 지 일각에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고 싶으면 대통령실 관계자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사과하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?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? 한 후보하고 김건희 여사가 그런 사이입니까? 검찰총장 당시에 가면 그렇게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겁니까? 그럼 자꾸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죠. 예.
근데 또 일각에서는 지금 이제 하도 이렇게 그 문자 1심 논란이 심해가지고 이런 상태로 전당대회 끝나면은 국민의힘이 이게 이 둘로 갈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뭐 충분히 그 그런 가능성 그 우리가 그 바라볼 수가 있죠.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? 오늘을 알려면 그 과거를 보고 미래는 그 오늘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? 예. 한 후보가 만약 그 당대표 된다 그러면은 당정관계는 최악의 그 파국으로 치달을 것은 그 명료관합니다. 이에 어긋나는 단 하나의 그 사실도 지금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갈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신 변호사님께서도 보시는 겁니까? 우선은 저 그 당은 엉망이 되고 예. 뭐 그런 속에서 그 한 후보가 자기 마음이 맞는 그 지금 그 진종훈 교수, 그 김경률 씨, 또 한문경 씨, 뭐 이런 분들이 한 후보를 위해서 그 최선을 다하고 있죠. 뭐 그런 분들하고 또 일부 뭐 국회의원들하고 저 뭐 그 나가서 그 뭐 새로운 살림을 차리는 것도 우리 뭐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? 아니겠습니까? 알겠습니다. 근데 지금 어쨌든 이 상황, 지금의 상황이요. 전당대회 상황이 그 예. 어대한이라고 했는데 어대한은 이제 깨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? 뭐 깨졌다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. 예. 그러나 그 선거 운동 우리가 이제 저 이 본다 그러면은 그 지금 그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기간이 한 달 정도 부여가 됐죠. 예. 선거 운동의 그 선거 기간이 그 한 달인 그 보통의 한 달이 아니고 이게 그 선거 운동의 일주일이 그 보통의 한 달 정도에 해당됩니다.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. 예. 이 기간을 거치면서 과연 한 후보가 이 그 자기가 가진 그런 능력을 뭐 충분히 그 발휘할 수 있겠냐 뭐 그런 점에 관해서 조금 그렇지 않을 것이다고 저는 그 내다봤는데 지금 뭐 아니나 다를까 그 한 후보가 그 한 후보 진영이 그 조금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이죠. 뭐 심평 변호사님이야 판사도 하셨고.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오래 하셨고 지금 변호사신데 제가 그래서 좀 여쭤보는 게 일각에서 말해요. 예. 지금 이 문자가 이렇게 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언론에 흘린 거 아닙니까? 누군가가. 예. 이 의도가 있다라는 얘기도 합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글쎄요. 뭐 그게 어디서 나온지 확정이 아니야. 그건 우리는 모르죠. 예. 예. 그렇게 뭐 그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만은 그나 어떻든 이 그 문자 그 이 그 사태를 통해서 한 후보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그 분명한 것이고 이런 정도의 그 도덕 수준을 가진 분이 과연 그 여당의 그 당대표가 될 수 있겠냐 하는 그런 의문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건 사실이죠. 근데 이제 안전위원장도 이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받기 전부터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대통령실의 공식 통로로 얘기를 했다. 그런데 이게 정황상으로 봤을 때 1월 21일 날, 그러니까 1월 19일까지 문자가 주고받고, 아니, 문자가 김건희 여사 문자가 온 것 같은데 1월 21일 날 한동훈 전 당시 위원장한테 대통령실이 위원장에서 내려와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? 그렇다면 결국은 진짜로 사과를 요구한 건 사실 아닐까요? 대통령실의 공식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보십니까? 뭐 대통령실에서는 뭐 그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불쾌한 그 감정을 가졌을 수가 있겠죠. 예. 특히 저는 말이죠. 그 이 한동훈 당시 그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의 그 당무 개입을 그 뭐 거부한다. 뭐 이렇게 그 뭐 천명을 했습니다. 근데 이것은 말이죠. 국민의힘의 그 당헌 8조나 또 민주당의 그 당헌 105조의 그 비교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보면은 대통령에게는 그 자당 출신의 대통령에게는 당무에 상당 정도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. 이런 당헌을 위배하면서까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개입은 일체 그 배격하고 자기가 모든 그 선거관리 업무를 독점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하는 것에 관해서 어느 대통령, 어느 대통령실이건 그것을 그대로 그 납득하면서 그 따라주겠습니까? 이런 전례가 없습니다. 우리 헌정사에서. 예.
알겠습니다. 그 어쨌든 그러면 심평 변호사님께서도 뭐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해당 문자를 흘렸다 이거는 이렇게 보시는 거죠? 글쎄요. 뭐 제가 아직 그 확실한 그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예, 단정은 예. 그 제가 못하겠습니다만은 근데 어떻든 뭐 어디서 흘러놓은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자, 좀 다른 거를 여쭤보겠습니다. 지금 예. 국회 법사위에서 지금 검사 4명 탄핵 이거 조사하겠다.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4명의 검사에 대해서 예. 이 조사하겠다라고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? 예, 법조인으로서 이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? 아, 이 사건에 관해서 말이죠. 그 우리가 그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얼마 전인 그 7월 1일 날 미국에서 중요한 연방대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선고됐습니다. 예. 트럼프 대 미국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이 그 역사적인 그 판결을 했는데요. 여기서 보면은 그 이 대통령의 그 official acts 그 공적 행위에는 면책 특권이 부여돼 가지고 기소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. 예. 또 순수한 그래서 순수한 사적 행위에만 그 기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예. 이 그 대상이 되는 행위는 2021년 1월 6일에 폭도가 그 의사당이 난입한 그 인수렉션 그렇죠. 그 반란 예. 사건입니다. 예. 이것을 그 트럼프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 그 사주를 했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그런 사건이 됐는데 여기 대해서 연방 대법원이 그 판결 내린 거죠. 네. 그 연방 대법원이 이 판결 내리면서 근거로 삼은 것이 상권 분립의 그 원리를 내세웠습니다. 또 이 그 논리는 그 향후에 한국의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사건을 취급할 때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네. 그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일련의 행위는 상권 분립의 그 정신을 무시하는 헌법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라는 평가를 우리 지금 그 7월 1일 날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에 비춰보면은 뭐 그렇게 우리가 그 결론을 내려도 하등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. 예, 그 검사 탄핵 소추가 잘못됐다 이 말씀이신 겁니까? 그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이건 상권 분립의 정신을 그 무시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검사의 그 특별한 그 어떤 뚜렷한 비사실이나 어떤 그 독지 그 사실이 드러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의 뭐 풍문에 의존해서 그대로 그 이 탄핵 그 소출을 한다든지 지금도 대통령을 그 탄핵시키기 위해서 뭐 가장 그 수단을 그 다 쓰지 않습니까? 뭐 그 이 최상병 그 이 특검법 뭐 그 법률도 물론 우리가 최상병이 그 젊은 청춘이 이 목숨이 이 쓰러져간 행위에 대해서는 너무나 그 비통해합니다만은 이 사건을 이용해서 어떻든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비리를 잡아내서 이 탄핵을 그 준비하겠다. 그런 것이 그 특검법의 취지인데 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그 판결 취지에 비춰보면은 그것은 대단히 무리한 또 어떤 면에서는 헌법 질서를 무시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지금 또 하나 그 대통령 탄핵 청원 그 문제를 법사위에서 청문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? 예.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? 거기 김건희 여사 모녀도 지금 뭐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 이런 입장인데요. 뭐 가능한 그 방금 뭐 다 동원 그 하는 건 좋은데 지금 그 현재 한국 유권자가 4천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? 4,400만 정도 됩니다. 그렇죠. 예. 그러면 저 뭐 반으로 그 나눈다고 해도 민주당 쪽에 지지하는 분들이 그 한 2,200만 원 그 되질 거 아닙니까? 예. 그 중에서 100만 명, 200만 명 그 뽑아가지고 탄핵이 정당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일종의 꼼수 정치 아니겠습니까? 아, 물론 우리가 그 인적 구성은 알 수 없죠. 탄핵 청원이 어떤 분들이 했는지 인적 구성은 알 수는 없죠. 예. 뭐 알 수는 없지만 그 방대한 숫자에 비춰보면은 100만 원 숫자는 너무나 보잘것 없는 수치가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리고 이 법사위가 이렇게 청문회를 할 수 있는 거는 권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동의하시죠? 그 청문회는 뭐 할 수가 있겠죠? 예. 그런 성격의 그 청문회를 해서 예. 과연 우리한테 그 남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? 민주당 측에 좀 더 그 헌법 정신에 부응하는 그런 그 의정 활동을 기대를 합니다.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죠. 예.
뭐 사실 그 탄핵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들은 좀 많이 하더라고요. 민주당이 계속 탄핵을 발의하는 것을 보고서. 근데 민주당은 뭐냐면 이건 국회의 정당한 권리다. 지금 이런 입장 아니겠어요? 아마 그런 그 논리를 세울 수가 있지만은 예. 7월 1일 날에 그 미국 연방회의 대법원이 그 판결을 그 우리가 그 살펴보면은 그것은 그 헌법 질서를 교란시키는 상권 분립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. 예. 알겠습니다. 뭐 어쨌든 다시 국민의힘 얘기 잠깐만 좀 여쭤본다면 예. 그 만일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. 예. 이 한동훈 위원장과 대통령실의 관계가 그 지금과 같이 굉장히 냉랭한 관계가 유지가 될까요? 어떻게 보세요? 저는 어떻든 최악의 관계로 간다고 봅니다. 당대표가 되면은 그럼 여당과 대통령실의 관계가 최악이 될 것이다. 그렇죠. 그 무엇보다도 예. 그 한동훈 대표는 그 갈등 해소 능력이 대단히 그 미흡한 사람입니다. 그래서 그 이 대통령실과 그 어느 그 뭐 그 사소한 곳에서도 그 충돌하면은 바로 이 그것을 그 오히려 수습하기보다는 확대시켜버려가지고 뭐 큰 그 뭐 화재가 일어난 식으로 뭐 그렇게 그 될 가능성이 지금으로 봐서 어느 뭐 이 100가지를 보면 100가지 전부 다 그쪽으로 가리키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당대표가 되면 좀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하기는 어렵죠. 한동훈 후보가 만일 그 지금 대선에 출마할 거라고 보십니까 나중에? 당연하죠. 당연히 출마한다. 왜 그렇게 보세요? 그 한동훈 그 후보는 말이죠. 예. 오랫동안 그것을 준비를 해왔고.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다. 그렇죠. 그 총선 기간 동안에 그 오롯이 그 자신의 그 대선 행보의 그 기간을 가리지 않았지 않습니까? 예. 뭐 그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. 이 대선 행보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도저히 그 이해할 수 없는 한동훈 후보의 말과 행위가 그 다수 그 존재를 합니다. 그리고 지금 그 한동훈 후보 측에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운동을 그 하고 있는 것이 대선을 그 전제로 하지 않고서야 그런 이런 걸 할 그 가닥이 있겠습니까? 지금 댓글 팀이 또 문제가 됐습니다만은 문제를 떠올랐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도 한 후보는 그 상당 기간 전부터 또 지금의 현재 시점에서도 댓글 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제 그 페이스북에 들어와서 댓글 다는 사람들 그 제가 추적을 해보면은 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.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. 이것이 그 댓글 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? 근데 뭐 김건희 여사가 그 댓글에 대해서 언급을 해가지고 댓글이 또 커진 거 아니겠어요? 그죠? 그거 보셨죠? 변호사님께서도. 예, 예. 예, 예. 어떻게 보십니까? 뭐 글쎄요. 그 김 여사는 이제 뭐 자기 자신은 뭐 댓글 사주하지 않았다고 그 말씀하시는데. 예. 글쎄요. 그 뭐 저 진이야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여하튼 그 한 후보는 상당히 전부터 또 지금 현재 이래까지 댓글 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. 그건 물론 이제 추론이시지만, 예,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의 그런 추론이라는 것이 물론 지금 신 변호사님의 그 SNS를 역으로 추적해 보니까 이제 그럴 의혹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. 것 같은데요. 예, 예. 예.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떤 문제 제기 혹은 뭐 조사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? 글쎄요, 사법 당국에서 그 판단하실 그 문제고요. 그냥 말이죠. 이렇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거짓말을 그 너무 자주 하시고 이렇게 그 해나가면은 이 정치란 건 말이죠. 이 명분에서 흔들리면은 그동안의 그 쌓은 노력이 한순간에 그 사상 누각이 그 되기도 하는 것이 그 정치 예. 그 어떤 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래서 그 지금 그 한 후보의 그 장미가 그렇게 그 밝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. 예. 적어도 예. 그 영남 지역에서는 이 한 후보가 지금 그 배신자의 그 딱지가 거의 이제 그 굳어져 가는 거죠. 이런 상태로 과연 얼마만큼 그 지지를 얻을 것인가.
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 회의적으로 그 바라보고 있습니다. 예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신평 변호사였습니다.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.